진상규명 보장하라! 미수습자를 가족품에! 제가 사체를 온전히 인양해 9분 미수습자를 반드시 가족품에 돌려드리고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국가, 그리고 기레기라고 불렸던 쓰레기 같은 언론,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권력자들의 눈치를 봤던 수사기관들,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우리 사이의 적폐와 경폐가 압축적으로 부풀린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함께 버티며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밝혀내실 수 있겠습니까?